Hi, welcome back to English Grammar for Korean Lecture. 자, 한국 사람들한테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그 영문법을 쉽게, 그 다음에 어렵지 않고 쉽게, 그러고 지루하지 않게 강의해주는 영문법 강의입니다. 우리가 이미 기초영문법에서 한 25강, 25시간 정도를 공부를 했고 다음에 그 다음 단계인 초급영문법도 벌써 7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EG4K 7207 2는 초급 단계라는 것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번호입니다. 이 중에서 초급영문법에서 7번째 그런 강의라는 것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아마 영문법을 한 번이라도 공부해 본 사람들은 뭐 틀림없이 알 건데 능동태, 수동태 많이 들어보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도 많이 풀어봤죠. 그 매우 중요한 그런 영문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두 시간에 걸쳐서 그 능동태, 수동태로 나누어서 같이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시간을 하는 것은 한 시간에 양이 너무나 많으면 어렵고 지루하죠. 그래서 두 시간으로 나누어서 두 시간에 걸쳐서 능동태와 수동태를 강의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능동태라는 것은 영어로 active voice라고 합니다. active voice. active voice라는 건 뭘 뜻하냐면 active라는 건 뭐예요? 적극적이다 그 말이죠.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행동으로는 active. He is active. 그는 매우 적극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voice는 목소리, 어떤 사람이 무슨 목소리를 낸다 하는 건 뭐예요? 어떤 말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능동적인 그런 활동으로는 그런 목소리를 능동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능동태, 수동태를 좀 비교해서 얘기를 하면은 능동태라는 것은 능동적인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능동태라는 건 능동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뭐가? 어떤 주어가, 언제든지 어떤 주어가 무엇을 하는 것이죠? 주어가 능동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 주어가 능동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 특히 주어가 어떤 대상에게 능동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능동태라고 합니다.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작을 행하는 쪽이 뭐예요? 주어죠? 주어가. 중점을 둬서 말할 때 사용한다. 그러니까 주어가 목적어한테 동작을 가한다,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He wrote this letter 같으면 누가 주어예요? He가 주어죠. 그는 wrote this letter. This letter 이 편지를 자기가 동작을 가하는데 뭔 동작을 가해요? 썼죠. 예, 쓰는 동작을 이 편지한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편지를 썼다 하는 이런 형태를 갖다가 능동태라고 합니다. 보통 해석할 때는 주어가 뭐라다, 목적어를 하다, 목적어를 동사하다. 예를 들어서 그가 무엇을 편지를 동사하다 쓰다, 그렇죠? 그가 편지를 쓰다, 과거였으니까 그가 편지를 썼다. He writes면은 현재겠죠? He will write 하면 미래겠죠? 그 다음에 수동태라는 건 능동적이다 반대말을 수동적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친구들도 능동적인 사람이 있고 수동적인 사람이 있죠? 예를 들면 의사결정을 할 때 앞장서서지 못하고 언제든지 남이 하면은 따라가는 사람들, 이걸 수동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의사결정은 누가 해야 돼요? 상대방이 하게 되죠. 상대방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되고 자기는 그 의사결정에 따라가는 그런 쪽. 그리고 누구한테 당한다랄지 누구한테 뭐뭐 속이 끌려서 뭐뭐 하게 된다. 이런 걸 수동태라고 합니다. 이건 그 동작을 하는 쪽이 아니라 받는 쪽에 중점을 둬서 얘기할 때. 그러니까 주어가 어떤 동작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this letter, 이 편지는 was written by him, 누구한테? 그에 의해서 쓰여졌다. 이렇게 수동태는 누구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by를 붙여서 얘기합니다. by him. This letter was written by him. 썼다. 예문 몇 개를 더 보시겠습니다. I cleaned the room. 이건 뭐, 수시간 거리인가 빼놓고요. I cleaned the room은 뭐예요? 나는 방을 청소한다. 그 말이죠.
나는 무엇을? 방을 청소한다.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한다. I clean the room. 그랬죠? Every day. 매일 방을 청소한다. 청소한다. Every day는 뭘 수식어는? clean을 수식어는 부사구죠. 부사구. 그 다음에 부사죠. Every day는. 그 다음에 the room is cleaned every day by me. 이거 이제 그러면 내가 방을 매일 청소하면은 그 방은 어떻게 됩니까? 수동적이 되죠. 누구한테? 나한테 매일 청소를 당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방은 나에 의해서 매일 청소되어진다. 뭐 방이 당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냥 청소되어진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낫겠죠. The room is cleaned every day by me. 그 다음에 I clean the room every day 했는데 만약에 이게 뭐가 되면 수동태가 되면 이렇게 바꿨죠. 그런데 이 수동태를 갖다 부정문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 언제든지 비동사는 비동사 다음에 not을 붙이면 됐었죠. The room is not cleaned every day. 그 방은 매일 청소되어지지는 않는다 그 말이죠. 이틀에 한 번 되는지 일주일에 한 번 되는지. 그 다음에 by 누가 없죠? by 누가 없어요. by 누가 없는 것은 by somebody. 누군가에 의해서 by somebody. 누군가는 확실하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빠져있는 거죠. 그 다음에 when was his house built? when was his house built? 이 집은 언제 지어졌느냐? 언제 지었느냐? was built. 이 집은 언제 지어졌느냐?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the bottle is filled with water. 이 병은 filled with water. 뭘로? 물로 채워져 있다. 그러면 filled 뭐 해야 되는데? filled by 해야 되는데 by가 아니라 with가 됐죠? 이와 같이 몇 가지 동사는 by가 아니고 다른 전치사를 쓰는 게 있습니다. 이건 when was the his house built? 그 집은 언제 지어졌느냐? 여기는 뭐가 빠졌어요? by 뭐가 빠졌죠? 그건 생략이 된 겁니다. 집은 대개 누구한테 짓겠어요? by some carpenter. 어떤 목수가 졌겠죠? 그럼 그 by some carpenter가 그냥 빠져버린 것이죠. 여기는 by를 쓸 수가 있는 거고요. filled by는 안 된다. filled water. 여기다 이런 예를 몇 개 배우겠습니다. 그럼 능동태를 수동태로 전환하는 그런 문법입니다. 이건 아주 많이 여러분이 연습을 했을 겁니다. 우선 능동태는 어떻게 되냐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 제일 기본적인 게 이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제 부사구 같은 게 따를 수도 있지만은 주어, 동사, 목적어가 제일 이게 1형식, 2형식, 3형식의 그런 목적어죠. 예를 들어서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한다. 제일 간단한 주어, 동사, 목적어. 제일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I love you. 이런 게 능동태입니다. 이걸 나는 너를 사랑하면은 너는 어떻게 했어요? 나한테 사랑을 받겠죠? 너는 나의 사랑을 받는다. 이게 수동태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면은 우선 목적격, 여기는 목적어 있죠? 목적어. 목적어가 유죠? 목적어를 갖다 뭘로? 주격으로 받쳐서 앞에 온다. I love you 하면 you가 이미 주격하고 you는 목적격하고 같죠? you, you어, you 이렇게 그냥 똑같으니까 그냥 you가 나온 거죠. 그래서 I love him 하면은 he의 목적어의 주격은 him의 목적격은 he가 되겠죠. I love her 하면은 she가 될 것이고요. 그렇죠? I love you 하면은 you love me 하면은 이건 목적격이 뭐가 되고 I가 될 거고 I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비동사를 넣고 그 다음에 동사의 과거분사를 쓴다. 동사가 뭐예요? love. love의 과거는 뭐예요? loved. 규칙적인 동사죠. 과거분사는 loved. 똑같죠? love, I love, love, loved. I love, loved, loved. 그러니까 you are loved. 비동사를 쓰고 과거분사를 쓰고 그 다음에 뭐에 의해서 그러니까 by를 쓰고 전치사 그 다음에 뭐예요? 주어를 목적격으로 바꿔 쓴다. 여기 주어가 뭐예요? I였죠?
그걸 I의 목적격은 뭐예요? me죠. me. 나에 의해서. 이렇게 바꿨으면 됩니다. 하나 더 볼까요? You loved me. 너는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자 목적어를 주격으로 바꿔서 I. 비동사 loved가 뭐니까? 과거니까 I의 과거. 비동사는 was. 그렇죠? 그 다음에 loved의 과거분사? 과거분사는 loved. 그 다음에 by. 그 다음에 뭐에? 주어. you의 목적격. you. I was loved by you. 그렇죠? 그 다음에 I love you more and more. 그냥 more and more 빼버리고 그냥 I love you 갖고만 합시다. 그러면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그 말이죠. 언제? 미래에. 앞으로 너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면 You will be loved. You will be. Will be. 이제 비동사. 미래형 비동사죠. 과거분사 loved. 그 다음에 more and more는 뭐 수식어는 거니까 more and more. 그러고 누구? By me. 뭐에? I의 목적격 me로 됐죠. 만약에 he does not love her. 그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같은 부정문 같은 게 또. 그러면 그녀는 누구의? 그의 사랑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she is not loved. She is loved가 아니라 not 비동사에 not을 붙이면 부정문이 되죠. She is not loved. 누구에 의해서? He의 목적격. By him. 됐죠? 그 다음에 의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Do you love me? 그러면 Do am I love you? 이제 다음 조금 있으면 의문문을 어떻게 이렇게 수동태로 바꾸는가 하는 것을 다음 이 시간이나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살펴볼 테니까 그때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My you 전부 다 사람 가지고 했죠? 나나 너나 그나 그녀나 사람 갖고 했는데 이렇게 능동태 수동태는 사람만 갖고 되느냐?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the dog 동물 같은 거예요. the dog cat 그 개가 my cat 내 개, 고양이를 뒤쫓는다. 개하고 고양이하고 뭐 사이 안 좋을 경우가 많죠. 그러면 개가 오면 고양이를 막 쫓아다니면 고양이는 막 도망가는 그런 장면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the dog 개가 무엇을? 내 고양이를 추격한다. chased. 그럼 내 고양이가 뭐한테? 개에 의해서 추격을 받는다. was chased. 왜냐면 과거니까 was chased. 그럼 이런 동물만 되느냐? 아닙니다. I use the computer. 나는 컴퓨터를 사용한다. 이런 사물, 물건 같은 것도 되는 거죠. everyday. 나는 컴퓨터를 매일 사용한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런 분들 많죠? 많죠? 적어도 I use my smartphone every day. 적어도 여러분 스마트폰은 매일 사용하겠죠? 스마트폰도 일종의 검사입니다. 일종의 컴퓨터입니다. 소형 컴퓨터나 마찬가지니까 옛날에 컴퓨터에 비하면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컴퓨터죠. 왜냐면 컴퓨터 갖고 지금 이메일도 보내고 SNS도 하고 그 다음에 검색도 하고 뭐 이런 컴퓨터가 하는 일을 갖다 뭘로?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가 있죠. 더구나 요즘은 뭐 사진 찍는 게 어떻게 잘 발달되어 있는지 옛날에 그 좋던 많은 카메라들 뭐 캐논이니 그 다음에 라이카니 뭐 이런 좋은 카메라들이 다 없어져 버렸죠. 누가? 스마트폰이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I use my smartphone every day와 같이 어떤 사물에 대해서 쓸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그 컴퓨터나 그 스마트폰은 어때요? 나이에서 매일 사용되게 있죠? 사용되겠죠? The computer is used by me every day. 이런 것이 능동태를 수동태로 어떻게 바꾸는가 하는 원칙과 그 예들, 보기 예문들이었습니다. 참고로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려 할 때 무엇은 안 되느냐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문장을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그렇게 나눴죠? 1형식은 뭐예요? I 주어가 완전자동사. I go. I sleep. 그건 누구예요? 주어가 뭐 하는 것만 있지? 어떤 목적이랄지 보호랄지 하는 게 없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 상대방한테 능동적으로 어떤 행동을 가해야 되는데 행동을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받을 사람, 받을 동물, 받을 물건이 없으니까 이건 수동태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I go to the park. I go to the park에 빼버리고요. I go 하면 나는 간다고 말이죠. 그러면 가면은 자기가 가는 것에 어떤 가는 것에 행동을 받을 그런 대상이 있어야죠.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이 없으니까요. 그럼 I go to the park. 그럼 to the park이 목적이냐? 아니죠. To the park은 뭐예요? 고유를 수식어는 부사구죠. 공원에 간다. On Sunday, 일요일에 간다. 나는 일요일에 공원에 간다. 이렇게 일형식 문장은 뭘로? 수동태로 못 바꾼다. 또 이형식도 마찬가지예요. 이형식은 뭐예요? 제일 대표적인 비동사죠. She is a singer. 그럼 she하고 singer는 같은 것이죠. 이 주어를 갖다가 어떻게 보조해주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주격보호라고 그러죠. She is a singer. 이건 그 여자가 인 것이 무엇을 가수인 것을 어떻게 행동을 영향을 끼치는가요? 아니죠. 그 여자 자체가 가수이죠. 그래서 she is a singer은 능동문인데도 무엇은 안 된다. 수동문은 될 수가 없다고 말이죠. 그러나 삼형식 같은 문장이 제일 대표적인 게 조동사 목적어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I hit you 하면 나는 때렸다. 때렸으면 무엇을 때렸는가? 그 때리는 것에 영향을 받을 상대가 있어야 되죠. 그 여기는 뭐예요? 목적어 you죠. 나는 너를 때렸다. 이렇게 이런 것은 뭘로 수동태로 바꿔진다 그 말이죠. 그러면 내가 너를 때렸으니까 너는 나한테 어디 맞았다. 히트는 때렸다 되고 맞았다. 수동태일 때는 맞은 거고 능동일 때는 때린 것이죠. You are hit by me. 왜냐하면 히트는 현재형, 과거형이 다 똑같습니다. I hit you today. I hit you now. 또는 I hit you yesterday. I hit you last month. 이렇게 현재, 과거가 다 되기 때문에 현재일 때는 You are hit by me가 되고요. 과거일 때는 You were hit by me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형식, 이형식의 문장은 뭘로? 수동태고로 아무리 바꾸라고 해도 나는 못 바꿉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걸 바꿔놓으면 틀립니다. 다음을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시오고 I go to park을 놨는데 이걸 뭐예요? I park went by me 뭐라고 써놓으면 그건 쫙 틀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 공부한 걸 가지고 연습을 해봅시다. 연습 문제를 풀어봅시다. 풀어보면 여러분이 이해가 다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 100점 맞으면은 짝짝짝 제가 박수를 쳐드려야 되고요. 한두 개 틀리면은 아하, 안타깝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을 추가로 복습을 하시고요. 보니까 뭐, 아이고, 못 푸는 게 많네. 그럼 어떻게 해요? 틀림없이 이 강의를 두 번, 세번 들어가지고 완전히 이해가 될 때까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온라인 학습 전략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My computer was fixed. 어떤 빈칸에다가 어떤 단어를 넣어가지고 알맞는 말을 쓰라고 그랬네요. My computer was fixed. 내 컴퓨터는 was fixed. Fix는 수선한다고 그랬는데 고장난 걸 고치는 거. 내 컴퓨터는 수선되었다. was fixed니까 수선되었다 그 말이죠. 언제? 과거에 수선되었다. My father 누가? 내 아버지가 괄호 안에 말을 사용해서 단어를 사용을 하죠.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수선을 됐겠죠? 내 컴퓨터는 누가? 아버지에 의해서 수선이 되었다. 그렇죠? 그럼 아버지가 내 컴퓨터를 고쳐줬다 하는 얘기죠. 아버지가 내 컴퓨터를 고쳐줬다 그러면 아버지가 주어가 돼가지고 능동적인 형태로 바뀐 것이고요. 그 컴퓨터가 아버지에 의해서 고쳐졌다 하면 수동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My computer was fixed by my father가 되겠죠. 그 다음에 I the room yesterday. 나는 어제 그 방을 동사가 빠졌죠. 그 동사가 뭐다? clean다. 그러면 I cleaned the room yesterday. yesterday니까 clean이 동사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과거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I cleaned the room yesterday. I cleaned the room yesterday. 그 다음에 마이클 잭슨. Do you like Michael Jackson? 여러분 마이클 잭슨도 좋아하십니까? 마이클 잭슨은 뭐 생각이 나요? 문워크가 생각이 나죠? 아, 뒤로 걷는 그런 모습이 생각인데 마이클 잭슨은 흑인인데 나중에 얼굴이 하얗게 됐죠? 하얗게 됐어요. 백인같이 됐습니다. 그 검은 흑인 검은색 피부가 하얗게 되는 병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는데 마이클 잭슨 is by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love 마이클 잭슨을 사랑한다 그 말이죠. 그럼 능동태가 되면 뭐예요? Many people love Michael Jackson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마이클 잭슨을 사랑한다. 그런 마이클 잭슨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한테 사랑을 받는다.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 is 과거분사, love의 과거분사 love, loved, loved. Michael Jackson is loved by many people. 요즘은 마이클 잭슨보다 더 사랑받는 가수 그룹이 있죠? Who are they? They are BTS 또는 It is BTS. BTS가 지금 세계 최고의 그런 가수죠. 또는 뭐 그룹이 되거나 옛날에는 아주 세계 최고의 그룹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생각이 나죠. 비틀스가 있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비틀스가 세계를 쓰는 그런 70년대 그런 가수였고 그 다음에 이런 그건 그룹이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가수는 뭐 팝송 가수는 락앤롤을 부른 맥클론 누구요?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거죠. 그 다음에 팝송을 부른 제 마이클 잭슨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주 이런 세계 최고의 가수 반열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문장이 뜻이 같아지도록 빈칸에 알맞는 말을 쓰죠. 지금 능동태, 수동태를 서로 연결하는 겁니다. Susan designed this shirt. Susan이 designed this shirt. 이 셔츠를 수잔이 뭐했다? 디자인했다. 디자인했다. 설계했다 그 말이죠. 디자인했다. 그러면 이 셔츠는 누구한테? 수잔에 의해서 디자인됐겠죠? 그럼 this shirt 디자인되는 과거니까 This shirt, 비동사 과거, was. This shirt was designed by Susan. This shirt was designed by Susan.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many people speak Chinese. 많은 사람들이 speak Chinese. 중국어를 합니다. 그러면 중국어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중국어는 speak는 말한다, 사용된다 그 말이니까요. 그러면 Chinese, speak Chinese 지금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죠? 그러면 Chinese is, speak의 과거분사, speak, spoke, spoken이죠. 그래서 Chinese is spoken by many people 되겠습니다. 어땠습니까 여러분? 다 잘 아시게 됐습니까? 그러면은 몇 개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정답이 다 나왔네요. 정답이 미리 다 나와버렸습니다만은. 예, 그냥 하십시다. 예. 다음 우리말과 같은 뜻으로 괄호문의 안에 단어를 이용하여 영작을 하시고 그랬죠. 모든 예약이 폭우 때문에 취소되었다. 이것을 영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뭘 써서? 이런 말을 썼어요. All reservations, 모든 예약. Heavy rain은 폭우죠. Cancel, 이 단어가 들어가게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모든 계약이 all reservation, 여기는 reservations 복수되어 있지만 여기는 단수로 되어 있네요. All reservation, 그 다음에 이 단수니까 was cancelled, 동사 오죠. Because of the rain, 뭐 때문에 하면은 because of rain. 그 수동사인데 이제 이건 그걸 보조해주는 그런 보조해주는 그런 말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계약이 모든 약속이 이야기 폭풍우 때문에 취소되었습니다 하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 편지는 영어로 써졌다. 이 편지는 영어로 써졌다. This letter 쓰여졌다. 과거 was written 영어로 in English. 영어로라는 건 지금 in English는 왜 그러냐면 by English가 아니고 영어에 의해서 쓰여진 게 아니라 영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in English라는 by 대신에 썼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좀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컬럼비아에서 발견됐다. 이건 맨날 영문법에서 여러분이 예문으로 사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컬럼버스 발견, 이건 발견되었다니까 뭐가 먼저 나와야 됩니까? 미국이 먼저 나와야죠. 미국은 America was discovered 과거니까 was discovered by Columbus. 능동태로 하려면은 Columbus discovered America. 그렇죠? Columbus discovered America. 그러면 뭐예요?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하였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쳐주시오. 뭐가 틀렸대요? My legs will tested tomorrow by doctor. 의사에 의해서 내 다리가 will test 뭐에 검사를 받을 겁니다. 그러죠? 검사를 받다는 건 뭐예요? will test가 아니라 이 비동사가 빠졌죠. 지금 없죠? My dogs will be 미래 will be tested tomorrow by doctor가 되겠죠? 그다음에 the computer was broken by him. The computer was broken by him. 그 컴퓨터는 no break by him. 그 컴퓨터는 was break. 이건 뭐예요? 동사 원형이죠? 그런데 뭐 비동사는 비동사 다음에 뭐가 와야? 과거 분사가 와야죠? was break의 과거 분사는 break, broke, broken 이 되겠죠? The computer was broken by him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 답이 보너스로 그냥 제공이 됐는데요. 한번 실제 여러분이 잘 풀었는가를 정답을 확인해 가면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my father fixed the computer. 1등 동문을 뭘로 바꾸면은 수동태로 바꾸면은 my computer was fixed by my father가 되겠죠? by my father. 그 다음에 I cleaned the room yesterday. I cleaned the room yesterday. 그러면 이걸 수동태로 바꾸면은 the room was cleaned by me가 되겠죠? by me yesterday. Michael Jackson is loved by many people. 그렇죠? 만약에 능동태로 바꾸면은 Many people loved Michael Jackson이 되겠죠? 그 다음에 Susan designed this shirt. 이걸 갖다가 수동태로 바꾸면 This shirt was designed by Susan. Many people speak Chinese 하면 Chinese is spoken 과거분사 by many people. 자, 이건 이미 여러분이 문제 나왔을 때 점이 답가리 다 표시가 됐었죠. 제 실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게 답이 있어서 여기서 맞춰보기가 좀 쉬웠을 거예요. 다음 문제에 틀린 부분을 고쳐주시오 그랬죠. My legs will test가 아니라 will be tested였죠. The computer was break가 아니라 the computer was broken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능동태, 수동태를 배웠는데 이걸 지금 기초영문법을 하고 여기 온 사람들은 이걸 처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기초영문법 띄고 초급으로 지금 넘어온 사람들은 옛날에 이미 영문법을 한번 공부했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 능동태, 수동태를 공부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거 그냥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 번이지 새로 배우는 사람은 드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능동태, 수동태는 매우 중요한 영문법이고 많이 쓰이는 영문법이니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마스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훌륭한 영어를 할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자, end. 자, 마감이죠. 저는 이화국 교수입니다. 제 이메일 주소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주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는 보석 같은 그런 주옥 같은 그런 강의들이
영어 문법, 영어 회화, 인성교육, 환경교육, 기후변화, 이런 아주 명상,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제 홈페이지입니다. 틀림없이 들어가 보시고, 이제 여러분 지금 뭐에서 유튜브에서 공부하셨다고 그러면은 유튜브 들을 곳도 없습니다. 어디에? 제이 학습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클릭클릭하면 다 공부할 수 있게 잘 되어 있으니까 잘 여러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주변에 친구랄지 친지랄지 이런 사람들한테 소개해서 그분들도 이 팬데믹 시대에,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짜증나고 우울하고 답답한데, 이렇게 좀 쉽고 재미있는 영문법이라도 공부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건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거죠. 특히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치매 걱정일 텐데, 치매 걱정은 뭘로 잡아준다? 외국어 학습으로 잡아준다. 그런데 외국어 학습, 옛날에 영어 배운 거다 잊어먹었는데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분들이 쉽고 지루하지 않게 배울 수 있도록 제가 아주 쉽게 강의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줄여서 어렵지 않게 지루하지 않게 해주고 있으니까, 제 사이트나 또는 유튜브나 그 다음에 구글에서 이걸 검색하면 되니까요. 유학 교수를 검색하면 수백 개의 제 동영상 강의가 나오니까 여러분이 편리한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능동태에서 배웠는데, 다음 시간은 수동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